이제 드디어 춘향가의 서막이 열립니다. 맨날 조각 소리로 배웠던 거를 이제 구슬을 꿰합시다. 길고 긴 대장정의 첫 걸음을 오늘 뛰게 되겠네요. 저기 수요반에서는 홍보가를 저기 전체 나가기로 하고 우리 베이스로 우리 저기 금요 풍류당은 저기 춘향가를 베이스로 전판을 내 도전해서 쭉 나가 베이스로 깔면서 조금씩 배우더라도 깔면서 다른 곡들을 또 이렇게 배우는 투웨이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남자도 남원부는 옛날 대방국이라. 호남자도 남원부는 옛날 대방국이라. 동으로 지리산 서로 적성강. 동으로 지리산 서로 적성강. 남적 강성호고 북통 우남허니. 남적 강성호고 북통 우남허니. 곳곳이 승지요. 곳곳이 승지요. 산수정기열이여 춘향이가 삼겼구나. 산수정기열이여 춘향이가 삼겼구나. 그렇게 하지 말고 말 하나하나 토시들도 잘 깨끗하게 해. 쭈르륵 하지 말어. 산수정기열이여 춘향이가 삼겼구나. 산수정기열이여 춘향이가 삼겼구나. 숙종대왕 즉위초. 숙종대왕 즉위초. 사또자제 도련님 한 분이 계시대. 사또자제 도련님 한 분이 계시대. 연광은 16세요. 연광은 16세요. 이목이 청수하고. 이목이 청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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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지 열량허니. 열 번째 박에서 거지 열량허니. 진세간 기남자라. 진세간 기남자라. 하루 일기 화창허여. 하나 둘 세 번째 박. 하루 일기 화창허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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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련님이 소풍허실. 도련님이 소풍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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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실. 허실. 소풍허실. 소풍허실. 뜻이 있어. 뜻이 있어. 뜻이 있어. 뜻이 있어. 뜻이 있어. 뜻이 있어. 방자 불러. 하나 둘. 방자 불러. 물으신다. 물으신다. 신다. 신다. 연광은 16세요. 연광은 16세요. 이목이 청수하고. 이목이 청수하고. 거지 열량허니. 거지 열량허니. 거지 열량허니. 거지 열량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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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지 열량허니. 거지 열량. 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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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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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지 혈량. 허니. 거지 혈량. 허니. 굿. 굿. 음정 정확해야 돼. 미묘하게 가니까. 거지 혈량. 허니. 거지 혈량. 혈량. 바로 잡아줘야 돼.
거지 혈량허니 거지 혈량허니 진세간 기남자라 진세간 기남자라 하루일기 화창허여 세 번째 빡 하나 둘 하루일기 화창허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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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하나 둘 하루일기 하나 둘 하루일기 하루 하루 그럼이야 같은 음이 아니야 하루일기 하루일기 화창허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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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음이 틀리잖아 하루일기 화창허여 하나 둘 하루일기 화창허여 그렇지 도련님이 소풍허실 도련님이 소풍허실 허실 허실 제 음이 마음대로 떨어지면 안 돼 도련님이 소풍허실 도련님이 소풍허실 뜻이 있어 뜻이 있어 방자 불러 물으신다 하나 둘 방자 불러 물으신다 방자 불러 방자 불러 물으신다 물으신다 자 특히 어려운 자 저기 봐야 그거는 우리 저기 봐야 풍류당에서 나한테 소리를 쭉 배운 회원님들은 이게 굉장히 쉬워 어렵지 않아. 근데 경기 민요를 한 사람들은 이제 이게 죽음에 이제 늪에 온 거야. 이런 미묘한 음들은 경기 민요는 없어. 죽어도 없어.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거야. 그 오음계로 하다가 이 미묘한 음들이 나와. 이게 심플한데 굉장히 음이 어렵지. 이게 음이 없는 음을 넣으면 하니까 어려워. 그러니까 정신 바짝 챙기고 살살 배워. 영광온 16세요 헤이 영광은 16세요 그러지 이목이 정수하고 이목이 정수하고 거지 열량허니 거지 열량허니 진세간 남자라 진세간 기남자라 하루일기 화창허여 하나 하루, 둘 하루일기 화창허여 굿 도련님이 소풍허실 뜻이 있어 도련님이 소풍허실 소풍허실 뜻이 있어 뜻이 있어 방자 불러 방자 불러 물으신다 물으신다 굿굿 너무 잘 들었는데 연광온 16세요 헤이 연광은 그렇지 16세요 굿 임복이 정수하고 시작 임복이 정수하고 굿 거지 열량허니 거지 열량허니 진세간 기남자라 진세간 기남자라 기남 기남 그렇지 기남자라 기남자라
하루 일기 화창하여. 하나 둘. 하루 일기 화창하여. 굿. 도련님이 소풍하실 뜻이 있어. 도련님이 소풍하실 뜻이 있어. 뜻이 이런 거 하지 마로. 그런 거 경기민요야. 그런 거 하지 마로. 도련님이 소풍하실 뜻이 있어. 이렇게 해야지. 시작. 도련님이 소풍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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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이 있어. 뜻이 있어. 방자 불러 물으신다. 하나 둘. 방자 불러 물으신다. 그렇지. 자, 이런 거를 배워야 음에 대해서 아주 이제 음기가 이제 터져. 음기가 튀면서 이제 음에 대해서 식별력이 이제 굉장히 확장되는 거야. 이제까지 얼기설기 이제 소리를 배운단 말이야. 우리 저기 판소리를 쭉 이별가나 배운 회원들은 안 그래. 왜냐면 더 어려운 것도 있는데 이거는 거기다 대면 쉬운 거야. 그러니까는 이렇게 예민한 음을 잘 듣는데 얼기설기한 음이 없어. 우리 남도 소리에 이제 이거 판소리로 들어가면 음이 천 개 만 개가 나와.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얼기설기 솔라도라도 솔라도레미가 아니란 말이야. 얼기설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섬세한 음을 절대 못 들어. 그러니까는 이제 경기민 연 사람들이 여기가 늪에 빠지는 거야. 이제 죽음에 늪에 온 거야. 근데 이거를 견뎌내야 이제 소리를 아직 그러면 백날 이러고 쑥대머리 귀신년용 이러고 다녀. 경기민 연 사람들은 꼭 그렇게 한다. 장마곡방 찬자리요 요렇게 안 변해. 안 변해. 몇 년이 가도 생각난 곳이 임뿐이라 요렇게 한다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자, 그렇게 하는 거 없어. 싹 고쳐야 돼. 그렇게 하려면 그건 경기민요에 가서 하고 우리 저기 뭐야 남도에는 그런 거는 없다. 그렇게 배우고 이제부터는 이제 싹 그런 것은 지워요. 어, 네. 여기서 이제 그런 놈을 내면 네. 나한테 사정없이 혼납니다. 이제 많이 혼날 거예요. 우리 이제 저 회장님이 뒷골이 벌렁벌렁 아 저 땡긴다고 하나요.